Y가 없다고 치면 Z는 X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X 지금 손모양 보이죠? 화면에? 네, 그죠? 그래서 X축이 있고 Z축이 있어요. 그러면 Y가 없다고 하면 그냥 Z는 X제곱이니까 요게 요렇게 되겠지? 여기 지금 그린 게 여기 X축, Z축이니까 여기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 모양 요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요렇게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없다고 치면 X가 없다고 치면 Z는 Y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직선이지, 직선.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요게 Y죠. YZ 평면. YZ 평면으로 보면 여기 지금 직선형 모양이에요. 직선형 모양. 여기. 예, 그죠? 그래서 이 지금 X가 없다고 치고 X가 없으면 직선형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여기가 이제 직선, 이것들은 직선일 거고, 이 곡면 자체는 전부 다 이런 식의 곡면이 될 거지. 오케이? 예. 이런 식의 곡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곡면이 되겠지. 예. 그리고 좀더 엄밀하게 디테일한 그거는, 예. 혹시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 친구가 있나? 예. 이거 원래 좀 보여야 되는데 왜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누가 그래픽 그려서 한 친구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거 일일이 지금 볼 수가 없어, 그래. 일일이 확인이 안 돼. 그래픽 좀 그려서 한 친구 없나? 없어? 내가 일일이 봐야 돼. 그때 아마 교수님이 손으로 그리시라고 하셔가지고 없을 것 같아요. 네, 손으로 그려도 그렇게 그려가지고 손으로 보고 그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아예 없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없으면 지금 이제 일일이 찾긴 힘들 것 같고, 예, 오케이. 대충, 예, 그렇게 러프하게는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변수 하나를 없애고, 그렇게 보면 대략적인 건 보이죠? 그리고, 물론 중간에 간섭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맥락 자체는, 요게 0일 때, 그러니까, 그, y가 없을 경우에, 예,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 1편, 그러니까 여기에 y가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렇게 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단면들로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대충 러프하게 볼수 있어요. 요 반대 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x가 1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x가 2면 4y 될거 아니야. x가 3이면 9y 될 거고 z는.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점차 변하겠지. 그 x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의 관계는 x가 없을 때의 yz의 둘의 관계 측면은 직선이라는 거고 직선의 기울기만 변하는 거고 x 값에 따라서. 그리고 요거 y가 그러니까 xz 평면으로 봤을 때는 얘들은 그 포물선 모양이라는 거지. 그리고 y가 들어감에 따라서 1x제곱, 2x제곱, 3x제곱 y의 값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요 휘어짐만 조금씩 차이 나는 거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럼 대략적인 맥락은 보이죠? 예. 그렇게 되고 그래프는 내가 한번 그려가지고, 예, 내가 지금 프로그램이 원래 돈 주고 했던 그게 지금 날라가가지고 컴퓨터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가지고 내가 그래픽을 그려가지고, 예, 찾아서, 예, 올려줄게요. 더 디테일하게 그림 이렇게, 예,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뭐 동영상으로 찍든 뭘 하든 어쨌든 해서, 예,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 뭐래, 예, 요까지는, 예, 어떻게든 올려놓을게요. 뭐 어쨌든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이 되는 거 이제 그 정도 내가 설명해주면 대략적인 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값을 찍어보면 되는 거야. 값을 XYZ 이렇게 XY 값에 따라서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좌표평면. 네.
2 곱하기 2, 요, 여기 격자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값수를 해가지고 그 높이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지금 요 그림 잘 그려 놓았어요. 이 정도 그리면 훌륭해요. 예, 그죠? 손으로. 근데 손으로 그려봐야, 예, 남아. 이것도 지금 이게 잘린 거야. 윤희야. 이게 잘렸어요. 이거 저기 노트 삼성 노트로 그려가지고 한 페이지로 해서 스크롤로 내리셔야 될 아, 그러니까 이게 한 거예요. 네. 페이지로 해서 이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한 페이지로 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sorry. 몰랐네. 좋아, 좋아. 이렇게? 네, 네. 됐죠? 네, 훨씬 더 나이스하게 보이네. 이렇게 직선 모양이고요. 직선이고, 요 직선들이 이렇게 기울기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얘들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약간 좀 잘못 그렸어. 왜냐면 이게 밖으로 휘어지면 안 돼. 포물선 모양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포물선 모양이니까 이 밖으로 휘는 건 곤란해. 그래서 포물선 모양은 유지해야 돼요. 기울기만 차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부터 쭉쭉쭉쭉 하면서 위로 볼록 되고, 요 가운데는 그냥 평면이 되겠지. 직선이 될 거고, 그죠? 곡선이 이렇게 휘면서 점점 누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y가 2일 때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y가 2일 때는 2x제곱이잖아. 2x제곱부터 0으로 이렇게 오면서 점점 이렇게 펴지는 거야. 예, 펴지다가 y가 0이 되면 그냥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직선이 되겠지? 그랬다가 다시 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반대로 이게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2x제곱까지 가는 거지, 여기가. 오케이? 이해 가요? 정확하게? 네. 그죠? 다른 사람도 이해 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보면 충분히 그 특성 파악이 되지? 예. 얼마든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요 값들은 대입 xy 값들 요 하나씩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는 x가 0,2 그리고 뭐 이렇게 각각 값 대입하면 값들이 딱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값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요렇게 구해 가지고 예. 시험 때도 요렇게 하면 돼요. 예. 요렇게 하면 훌륭해요. 이렇게 그랬네. 이거 지금 대충 그림을 봤을 때 알아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시험 칠때 그림 그려야 되니까 색깔펜이나 이런 거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어쨌든 그이뭐 개떡같이 그리더라도 대충 그리더라도 대충 계략적인 모양을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잘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리겠으면 대충 그려놓고 말로 설명해 주면 돼요. 오케이. 말로 추가 설명을 하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제대로 이해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이거 계산하는 요 식은 다 알죠? 이거 뭐 기본적인 거니까 요 정도는 깔고 가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런 공식들은 안 해왔대요. 뭐 모르겠으면 시험 때 내가 적어줘도 되고. 내가 항상 그러니까. 잠깐만. 네, 급한 문자 와서. 30초만.
계속 이어서 갈게요. 아, 공유만 중지됐구나. 녹화가 중지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려지고, 요거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그 실함수, 실수 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3차원 곡선이죠. 이렇게 곡면을 그린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사도를 구하는 거고. 경사도 뭐 계산하는 거는 그죠? 뭐 그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까지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오 마이 갓. 그죠? 이게 앞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죠? 예, 맞아.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색깔을 많이 써서 더 알아보기 힘든 것 같아. 오히려 단색이 더 나을 것 같아. 예, 단색이 좀 더, 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정신이 없다. 예. 어쨌든 전반적인 화살표의 흐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게 경사도 그린 거 맞지? 네. 경사도 그렸는데, 경사도는 어쨌든 델이랑 파이랑 곱해져서 되는 거니까 당연히 벡터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서 벡터 장의 형태가 나오겠지. 각각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흐름, 물의 흐름 또는 공기의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그 각각의 위치에서 흐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지금 이 화면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거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점, 지점 위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세요. 예. 네. 지금 XY잖아요. XY. 그러면 XY에서 위에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Y 요 위에서지. 그러면 원래 여기에 곡선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지금 이게 추석이 되나? 이렇게. 그리고 이 마이너스 2에서는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기서는 0이 됐고. 그러면서 이 왔잖아요, 아까. 곡면이. 그래서 그 곡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곡면 위에서 얘의 움직임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좀더 이렇게 펴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그 위에서 이 얘네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이게 뒤로가 되나? 편집 뒤로. 아, 도대체 뭐 하면 되나? 아, 그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여기에서 보세요. 이 라인드. 요네 개, 요거를 보면 이 곡선 위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에서 지금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밖으로 이렇게 퍼지지. 밖에 갈수록 더 힘이 많이 가고 가운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서 0에서는 이게 경사도가 없고 맞죠? 그러니까 그 경사도가 맞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는 요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1 지점이거든. 그러면 그 곡선의 형태가 더 이렇게 누워 있는 거라고 더 퍼져 있는 이렇게 거의 접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의 위치의 움직임은 여기 지금 화살표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예,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고 여기는 요 라인에는 지금 경사도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없어. 그리고 여기 점들이 다 0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0인 지점에서의 흐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0인 지점에서의 흐름 보면 이렇게 되지. 예. 그러니까 그 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은 그냥 그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그냥 위로만 그냥 이렇게 가운데는 0이고,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옆으로 조금 이 위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XY 평면상에서 위로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위로 이제 전부 다그 벡터,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 방향이 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Y에서 2로 이렇게 갈수록, Y에서 2로 갈수록 이게 그 평면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람이 위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그런 이 움직임의 방향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 휘어지면서 밖으로 이렇게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옆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게 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가면 더 퍼지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좀더 가면 이렇게, 여기 이제 y가 0일 때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맞은편으로 왔을 때는 이게 지금 이게 방향이 그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흐름이 이제 지금 겹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지니까 원래 전부 다 흐름이 위로 이렇게 향하는 애였어요. 가운데에서는 없고 이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힘이 더 세지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게 y 이꼴 이쪽으로 이렇게 y 축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이제 그 곡면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잖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힘은 더 많이 받는다고. 곡면 그러니까 경사도는 더 휘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왜냐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많이 휘어질 거니까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휘어질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쪽은 이렇게 왔단 말이야. 예. 네. 이렇게 오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밖으로 이렇게 하던 게 보세요. 다시. 아, 잠시만. 이거. 윤희야, 이거 0 부분에서 00. 그지? 00. X가 0이고 Y가 요거 따라가는 거죠. Y값 따라가는 거죠. X는 0이고. 그죠? X가 0일 때. 그리고 반대로 Y가 0일 때 X값은 X값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식이 어떻게 돼? 요게 아, 요렇게 되네. EXY 요건 거죠. X제곱이네. 그러면 이게 값이 조금 다르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X값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y가 0일 때 보는 거거든. y가 0일 때면 x값은 없고 y값만으로 보는데 y값만으로 x값 가는 거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y 방향으로, 아,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 뭔가 좀 이상하더라. 저게. 자.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면적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쉽게 보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서 y에
1, 2, 3 이렇게 커져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냐면 여기서는 이야기실로 밖으로 작용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 밑면 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화살표가 나가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그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오면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크로스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이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못이 여기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못이 이렇게 꽂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못이 밑으로 이렇게 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휘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모아지면 화살표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교차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밑에 있는 쪽에 그 음수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음수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교차가 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퍼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해가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여기 지금 경사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맥락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네, 할말 있으면 하시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경사도를 보는 거거든. 각 지점에서의 경사도. 네. 그리고 여기서의 각 지점에서의 경사도. 이게 지금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죠? 아, 약간 애매하다, 이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 경사도가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퍼지고, 아, 이건 너무 길어졌다. 좀더 작아야지. 아예.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경사도 이렇게 하고 밖으로 갈수록 이렇게 경사도가 커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맞은편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사도가 이렇게 겹쳐지는 거지. 예. 그게 원래 겹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곡선에 곡면에다가 접선 붙이는 거야. 선 붙였을 때 이렇게 접선 기울기 보는 거니까 경사도 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따로 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곡면 위에서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럽지? 곡면 위에서 보면 기울기 이렇게 각각 위치에 갖다 붙인 거야.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바닥으로 이렇게 사용을 시킨 거지. 무슨 말이냐면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울기들이 각각 있잖아. 각 지점에. 곡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울기들이 각각 지점에 있다고. 각각 기울기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바닥으로 내려와. 평면으로 내려온다고. 예. 그렇게 되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처럼.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이라서 지금 이걸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에서 같이 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이게 같이 그려지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더 얘기를 하세요. 나 최대한 이해시킨다고 하는 거야. 네, 그래도 안 되면 또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산인데, 발산은 계산했더니 계산 결과가 어딨어. 네, 알겠네. 그래서 발산 결과는 요건가?
4x 플러스 2y. 요거 이제 값이죠? 4x 플러스 2y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xy에 대해서 4x 플러스 2y니까 이 z 값을 가질 거잖아요. 이 결과 값. 근데 이것도 곡면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렸던 곡면 위에서 보는 거고, 각 지점에서의 이 발산하려는 힘, 가지고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 힘. 그래서 그거를 보면 똑같이 4x 플러스 2y니까 이렇게 직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고,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0으로 되는 거고. 이거 자연스럽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얘가 이제 이 X축에서, 아니 Y축에서 이 화살표대로 계속 커지고 Y축도 마찬가지고. 그럼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 이제 경사도도 엄청 가팔라지고,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도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00에서는 0이고,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에너지들이 적을 거고, X축 따라서는. 그죠? 예. 그리고 Y축 따라서도 적을 거고. 근데 밖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특히 이제 대각선 EX, 3Y, 뭐, 이런 거, 여기. 그리고 이 4X 플러스, 그러니까 X, Y, 요 방향으로,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라가면서는 값들이 점점점 커질 거란 말이지. XY가 커짐에 따라서.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뭐, X의 음으로 가면 음수 값이 커질 거고, Y 값이, 근데 이제 XY가 부호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XY가 값이 달라지면 무슨 말이냐면, XY가 부호가 같을 경우에, 같은 경우,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는 값이 커지면 커지겠지. 그리고 얘들 XY가 부호가 다른 경우,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인 경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 상쇄가 되겠지. 요 값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쇄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들이 커지긴 커지되 작게 커질 거야. 안 커지는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요쪽에 XY가 같게 되는 1, 3, 4 보면은 굉장히 빨리 커지겠지. 예, 에너지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예, 좀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 힘이, 그러니까 발산하려는 힘 자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이 맞다면. 네, 이 계산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맞겠지? 네. 어쨌든 이 계산 결과를 가지고 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전하려는 힘. 마찬가지로 XY 축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잖아. 네, 이렇게 되고, 실제 요게 이제 이쪽으로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양 끝으로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많이 잡아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 당기고, 그러면 요쪽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잡아 당기지가, 이쪽은 이렇게 쫄려질 거 아니야. 고무줄 당기듯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곡면인가, 그이 벡터 장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지금. 특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잡아 당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휠려는 힘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극대화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원래 평평해 있던 게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그 고무판이라고 생각해 봐. 잡아 당기면 고무판이 이렇게 말릴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이렇게 말려지지. 고무판 잡아 당기면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예. 보이나?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판이야. 이게 잡아 당기지. 잡아 당기면 이렇게 말린다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말릴 수밖에 없어요. 이 주변이 말린다고,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지금 저런 형태예요.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말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힘들이 해서 회전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따라서. 이쪽에서는 이제 말리려는 힘들은 좀 적을 거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예, 말리려는 힘은 엄청나게 세지겠지. 어디로?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쪽이고. 예, 오케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화살표들이 이렇게 되는 게좀 자연스러운 맥락이겠지. 예, 계산된 게 맞다면. 지금 이 그림은 그걸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회전하려는 힘. 회전.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뭐 그린 게 맞다고 하면, 네. 이렇게 계산이 맞으면 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 단순 계산이니까, 그죠? 네. 뒤에 이건 뭐야? 뭐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 이 정도 그림이고 이 정도 내용이고 계산 요런 거 요렇게 딱 들어가고, 예, 시험 때도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요 값들 있고 값들 몇 개, 여기 지금 값이 조금 몇개 없어서 그거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여기 이제 그요 주변에 그렇게 있으면 더 좋고, 요거,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고 그 결과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림하고 요 결과들 이렇게 해서. 네. 요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렇죠? 형태로도 이 정도면 돼요. 오케이? 윤이 이 정도면 돼요?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됐어요? 이 부분들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잘안된 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했던 결과를 좀 다르거나, 이게 계산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네. 내가 계산해 본게 아니라서. 어쨌든 계산이 맞다고 하면 그 결과에서 그림을 보고 나는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네, 그림에 대한 설명. 네.